이제 겨울방학이 한창인데요. 우리 충남 학생들 춥다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 게임을 하거나 빈둥빈둥 누워만 있기에 시간이 참 아깝죠.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방학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무엇을 해줘야 하나 고민이 많을 텐데요. 방학을 맞아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주고 창의성이 만개하도록 하는 충남 남부평생학습관의 겨울방학 특강을 소개합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남부평생학습관. 아이들이 때론 진지하게, 때론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어려운 요가 자세를 하고 있는데요. 남부평생학습관은 겨울방학을 학생들이 보람차게 보낼 수 있도록 14개에 이르는 다양한 특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남부평생학습관에서는 2주간 겨울방학 특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알찬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겨울방학 특강은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학력 신장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은 주판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수 개념을 익히기도 하고 세계유산과 한국사를 연계한 수업을 통해 그동안 잘 몰랐던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일깨웁니다. 주판으로 이걸 다 하니까 나중에 암산을 할때 무조건 100점을 맞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책으로만 배웠는데 여기서는 퀴즈도 하고 상품도 주시니까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학력 신장 이외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태풍을 활용한 창의놀이 수업은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벼운 놀이 같은 감각 훈련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기회가 됩니다. 평소 경험해보기 힘든 베이킹 수업으로 생활 속 과학을 깨닫는 시간도 갖는데요.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이 함께 성장합니다. 이런 베이킹이나 이런 걸 쉽게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아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도 친절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하니까 좋아요. 그냥 방학 때 계속 집에만 있으면 성격이 게을러지고 그럴 텐데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게을러지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충남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충남 교육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길 바랍니다.